가요 베스트 김효임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 지역 경북 영양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요, 네. 제가 인사드리면서 딱 느낀 게 우리 영구 씨가 명 MC긴 명 MC신가봐요. 왜요? 이 영양이 산나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두릅 색깔로 쫙 매고 오셨어요. 산나물 옷이에요. 산나물 색깔로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너무 센스 있지 센스 좋죠? 아, 아유 칭찬 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네. 우리 혜진 씨 이 자리에서 네. 한번 영양이 한번 공기를 한번 좀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어떠세요? 이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고 네. 시원하다는 말씀들이 절로 나오시는 것 정말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네. 공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군민 네. 여러분들의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오? 자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영양군민 여러분들의 박수 인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네. 영구 씨 그러면 이 가요 베스트랑 이 영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함께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까지 다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힐링의 고장이고 네. 뭐 이곳으로 사랑 여행을 딱 떠나오면은 그냥 행복해지겠네요. 저 이곳으로 사랑 여행 올래요. 정말? 네. 이분과 함께 오고 싶어요. 사랑 여행 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 영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책임져 준다고 하네요. 네, 김용임 씨를 다시 한번 무대에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으세요.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녀 현숙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별 없어요. 이별로 높은 성경 보죠. 현숙이와 한옥에 신인 로브 스토리를 만들고 잘 있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영양정거장. 감사합니다. 아, 가요베스트. 네? 앵콜이에요? 그래, 재밌는 노래, 맛있는 김치, 김치볶음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치볶음밥! 후! 후! 오늘 가요베스트는 경북 영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영양을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청정자연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즘 워낙 또 미세먼지가 극성이라서 근데 저도 영양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야? 바로 반딧불이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 반딧불이는요, 청정지역 아니면 서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에는요, 바로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반딧불이를 본 적은 없지만 이 밤하늘을 수놓은 반딧불이라고 하면 열대야가 찾아와서 잠을 좀 못 이뤄도 행복할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면서 반딧불이를 보고 싶으면 반딧불이 천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까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산나물 먹으러 영양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 보러 또 영양에 와야 그렇죠. 되겠어요. 영양에는 고추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꽃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의 노래를 드시면 더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상문 씨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꽃나비 사랑. 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비록판에게 몰듯이 길이 멀어 모더나 이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깊어 내게 멀어지나 길이 멀어 사랑이 그대 뿐이야 생각해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주 씨의 무대입니다. 인생 계급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콤한 별사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빠 짱이야. 오빠가 나를 좋아
주세요. 영풍에 장풍에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 자, 오늘 가이베스트는 청정지역 영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구씨. 예, 왜요? 제가 지금 영구씨의 MC 능력을 좀 테스트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영양으로 2행시 가능하세요? 할 수 있어. 영! 영! 영구야, 너 혹시 노년에 살고 싶은 곳이 어디니? 양!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영양에서 살고 싶어요! 우와! 아니 이름이 영구라서 조금 부족할 줄 알았는데 엄청 똑똑하다. 나 똑똑하다? 똑똑하다. 정말 영양은 청정지역입니다만 네. 먹을거리가 또 좋아요. 맞아요. 일단 두들마을에 가보시면요. 한국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사 음식 디미방이 있는데요. 네. 소설가 이문열 씨의 선대 할머니시자 요즘 군자 장계양 씨가 그 저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맞아요. 체험할 것도 많다고 하니까 두들마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려보시고요. 네. 영구 씨. 예. 니까지 게 뭔데? 뭐? 그러니까 니까지 게 뭔데?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다음 노래 제목이 니까지 게 뭔데라고요. 아, 나 몰랐잖아요. 아, 좀 진심이 느껴졌나요? 예, 지원이 씨의 노래입니다. 니까지 게 뭔데. 사랑은 니까지 게 뭔데. 열이 내 가슴 속에 비친
지치 내 모습 낯설어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아 사랑하니까 쉽게 뭔데 열이 내 가슴 부릅니다. 잘 살아보세요. 365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친구들아 옛 모습이 그
어디서 고기 잡던 코흘리게 친구들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 하자꾸나 고장, 인심 넘치는 고장, 바로 경북 영양에서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영양에서 이번에 모실 분이 바로 흥이 넘치는 사랑꾼이시라고 하던데요. 바로 네. 그분은 나무꾼 뿐이고의 주인공 박구윤. 믿음의 나무도
넘치는 그녀 조은세 씨가 부릅니다. 하트 하트. 철 넘치는 그녀 오라버니 주인공 금잔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날 사랑하시나 봐요. 정말 그러시다니 정신을 못 차릴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 힐링고장 경북 영양에서 함께했던 가요베스트 오늘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군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곳 영양은요 봄에 오면 산나물 여름에 오면 반딧불이 가을에는 고추 겨울에는 일월산 전경까지 1년 4계절 내내 자연과 함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든 찾아가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영양군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셔서 행복기운 또 건강기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잔디씨가 노래 한 곡 하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예, 금잔디씨의 무대를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로 공을 들여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층층이 쌓다 보니 꽃피는 추사월에 단풍이 짙네 이제부터 시